6개월 전 1박 2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미소 씨. 오빠. 지금 뭐해? 나 지금?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사가지고 편집에 다시 들어가고 있어. 오늘 재밌었어? 오, 그닥 재밌진 않아. 저기, 또 아까 두고 가서. 오빠,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남몰래 미소 씨 뒤를 밟던 원석 씨는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미소를 보고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맙니다. 야! 너 지금 뭐하는 스크린? 어? 오빠, 여긴 어떡해? 뭐 이 새끼. 오빠! 나봐! 왜 이래? 이 새끼 누구야? 누구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남자친구인데 뭔가 오해가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씨. 뭐라고? 이제 뭘 잘했다고. 아, 오빠 그만해. 야, 너 누구야? 어? 누구냐고? 죄송합니다. 오빠, 저 남자는 편의점에서 내가 음료수 빠뜨린 거 챙겨주러 온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야, 웃기지 마. 처음부터 웃고 난리던데. 같이 온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면 헌팅이냐? 오빠! 미치겠네. 오빠, 자꾸 이럴 거면 우리 그냥 헤어져! 뭐라고? 헤어지자고? 헤어져? 헤어져! 와. 야, 헤어져? 만나서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미소 씨는 문자로 이별 통보를 했는데요. 돌아온 건 언어 폭력과 협박이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헤어져? 난 절대 못 헤어지니까 빨리 나와.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너 안 나오면 나 너네 집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네 눈앞에서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니? 남자친구 협박에 사실대로 무섭다고 단문자를 보낸 미소 씨. 그러자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씨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소야, 내가 문자로 한 말들은 다 마음이 없는 소리야. 네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어떻게 했든 설득하려고 그랬던 거야. 나 너 사랑해. 오빠, 도대체 왜 이래? 나 너 없으면 안 돼, 미소야.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어? 그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당연하지. 안 그럴게.